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미스터 데이터 서강대학교 김명익 교수와 거시경제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황부터 좀 볼까요? 지금 네. 뭐 경기 움직임 어떻습니까? 현재의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요.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조짐을 부분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이 정점이었는데요. 네. 아마 올해 2월이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보니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 4월의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뭐 빠르면 4분기 후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부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좀 희망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상승세예요. 예. 뭐 기름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참 수입물가 압력부터 일단 생길 텐데 예. 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 무역 수지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게 되죠. 우리가 1년에 약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오르더라도 뭐 1년에 100억 불을 더 지불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 오르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중동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6.0%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쭉 내려오다가 7월에는 2.3%, 올 7월에는 이렇게 낮아졌어요. 근데 9월에는 또 3.7% 올라가서 좀 걱정된 수준입니다만은 글쎄 유가만 뭐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은 뭐 연말에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으로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내년에 2%대 중후반까지 진입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아마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유가 동향, 중동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급격히 악화만 안 되면은 물가 상승률은 서서히 좀 낮은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는 보니까 9월도 일단은 흑자예요. 예. 근데 수입이 많이 이제 줄어서 생긴 흑자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뭐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 맞습니다. 예, 최근 저 4개월 동안 무역 수지가 흑자났는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불황형 흑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10월 들어 아주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소청에서 그 10일, 20일 단위로 예. 우리가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10일까지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2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9.2%나 증가했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전망해보면요. 10월, 11월, 12월 4분기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예, 무역 수지도 한 90억 달러, 뭐 이 안팎은 흑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날 것이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 이런 단어들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이 뭐 안 좋다고 걱정들 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 비롯해서 ICT 산업만 놓고 보면 수출 내용은 상당히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좀 이제 뭐 확실히 풀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2018년에 18%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올해 그 9월까지 보니까 14%로 줄어들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 거는 중국으로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 보면은 40%가 중국으로 가고요. 15%가 홍콩으로 가거든요. 예. 중국 홍콩으로 55%가 갑니다. 근데 그동안 중국 홍콩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통계 보니까 그래도 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이 월 평균 69억 달러였는데요.
3분기 보니까 86억 달러, 특히 9월에 99억 달러로 예. 거의 100억 달러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로 수출이 이렇게 반도체가 좀 개선되고 있냐 봤더니 중국으로 수출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대중국 수출이 부진했는데요. 이쪽으로 수출이 조금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 3분기 GDP 성장률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올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GDP가 전분기 대비를 하는데 1분기 0.3, 2분기 0.6% 성장했는데요. 3분기도 한 0.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저보다 조금 낮은 0.5% 성장 전망을 했던데요. 뭐 이 정도 성장하면은 아마 올해가 한국은행이나 우리 정부가 1.4% 정도 성장할 것이다 예상하는데 예. 1.4%로 좀 밑돌 것 같고요. 연간은 한 1.2% 안팎이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것들이 올해는 상당히 부진하지만 아마 내년 가면서 2% 이상은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한 3분기에는 뭐 0.6% 이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축하고 투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저축 투자율이 경상수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이거 중요한데요. 예.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을 투자 합리화하면서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하면서 우리 경상수지가 흑자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올 2분기 보더라도 역시 우리 총 저축률이 33.5%였고요. 투자율이 32.2%였어요. 예. 여전히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경제 전체로 보면은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까? 별로 안 좋은 겁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은 예, 건가요? 사실 우리는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예, 저축률보다는 뭐 투자율이 좀 낮은 게 경상수지 흑자. 예. 이게 경상수지 흑자 나면은 최근에 환율도 불안한데 뭐 환율도 안정될 수가 있고요. 이거 경상수지 흑자 나는 거,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해가지고 경상수지 흑자 나는 거는 우리 경제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녹화하는 시점이 18일입니다. 예. 금통위가 내일 19일 열리나요? 예, 내일 열립니다. 기준금리 이번에도 뭐 동결되겠죠? 예, 저도 뭐 3.5% 여기서 동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9월 그 소비자 물가가 3.7%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 그 금리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통위원들 고민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도 별로 안 좋고 아직도 실물 경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특히 소비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3.5% 금리 동결하리라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좀 올릴 것인가? 올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 가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중후반에 접근해 가면서 네.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경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좀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경제는 현재 너무 좋습니다. 어제 그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요. 예. 뭐 전문가들이 전월비 0.3%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0.7% 아직까지 소비가 잘 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아까 전기비 0.6%, 연율로 하면 한 2.4% 정도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미국 경제가 GDP 나오라고 애틀랜타 연준이 계속 뭐 최근 경제지표 발표되면서 미국의 성장률 예측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5.4%입니다. 우리가 저 2.4% 연율로 되는데요. 예. 미국은 5.4%라면 미국 경제가 현재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3분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아마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예, 기저효과도 그렇고 아마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실질 소득 감소하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들이 학자금 대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축률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3분기는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데 아마 4분기 데이터부터는 마이너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하여간 화랑이다 보니까 그런가요? 이 물가가 참 잘 안 잡혀요. 예. 보니까. 예. 이게 뭐 언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떨어질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 그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성장해야지 물가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미국 물가도 조금 안정되다고 우리처럼 9월에 이거 다시 올랐는데요. 국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소비자 물가 분석해 보니까 유가 상승률의 변동률이, 유가의 변동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유가 때문에 미국 물가도 오르는데요. 결국 그 수요 측면에서 과연 소비가 위축될 것인가. 제가 앞서 소비가 4분기부터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위축되면서 아마 미국 소비자 물가도 내년 그 상반기에는 2%대 후반 뭐 이 정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물가가 그렇게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네. 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강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아요. 네. 뭐 계속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되는 것 같아서요. 예, 네, 그렇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4.8% 뭐 좀 넘어섰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2020년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금리 내리고 돈 많이 풀었을 때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0.5%였어요. 근데 지금 4.8%까지 올랐으니까 금리 그야말로 급등이죠. 예. 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 손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것인가? 이거는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률 4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이다. 예, 저는 뭐 여기서 조금 더 뭐 5% 정도까지 10년 국채가 오를 수가 있지만 거의 정점 무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명목 GDP 성장률 잠재 성장률 한 4%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 경기가 둔화되면서요, 예, 저는 거의 정점 무렵에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불안 심리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예. 또 안정 통화를 찾는 그런 심리도 있고, 예. 그래서 뭐 환율이 뭐 참 심상치가 않은데, 예. 뭐 어떤 분들은 내년 초 가면은 막 1,4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 지금이라도 달러 사라 이런 분들 계신데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환율 전망은 정말 어려운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달러 팔아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환율이 뭐 1,350원, 일시적으로 뭐 1,400원 근처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난 거 가지고 해외 주식 채권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요. 올해 그 1월에서 8월까지 보니까 250억 달러가 투자소득수지 흑자가 났어요. 네. 이자 배당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10월부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 날 것이다. 예,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아마 우리 경제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환율이 저는 떨어지라 보고 있고요. 당장 뭐 연말 가면은 한 1290원 안팎, 1300원 밑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달러 지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세인데, 근데 작년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였습니다. 예. 이게 중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지금 달러같이 하락 추세거든요. Y로 보면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환율이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 뭐 연말 내년 가면은 뭐 서서히 안정되고 1,300원 밑으로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뭐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예. 사실 뭐 역대급으로 좀 벌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느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해서 뭐 금리 올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이 이 정도로 유지되거나 혹시라도 또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뭐 큰 타격 없을까요?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차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금리 3.5, 미국은 5.5%, 2%포인트 차이가 나죠. 예, 그런데 8, 9월에는 채권시장 돈이 좀 빠져나갔지만은 연간 전체로 보면요. 한 13조 원 이상 외국인 채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도 높은데 왜 채권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느냐. 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예,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26%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1% 정도 돼요. 예. 근데 채권은 9%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은 채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채권은 아시아계 자금이 47%, 유럽계 자금이 30%예요. 예. 거의 77% 정도를 아시아계, 유럽계 자금이 우리 채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일본, 뭐 홍콩, 싱가포르 금리보다 높고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 금리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아시아계, 유럽계 자금은 빠져나갈 이유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리느냐 이게 남아있는데요. 지난 9월 FOMC 점도표 보면 올해 한 번 올리고 2026년까지 점도표를 찍어놨는데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도 거의 정점이 아니다는 거죠. 앞으로 오르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금리 기대치를 보면은 저는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9월에 외국인들 우리 주식 팔고 지금 10월에도 팔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11월 1일 날 10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무역 수지가 흑자났다면요.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평가하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 한국 원화 가치도 저평가돼 있다.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예, 그래서 11월 가면은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다시 저는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IMF라든지 예. 국제기관에서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좀 올렸는데 한국은 좀 떨어뜨렸더라고요. 예. 뭐 주된 이유가 뭡니까? 뭐 IMF가 7월 전망에서는 우리 경제성이 2.4%로 했는데 이번에 2.2%로 낮췄죠. 예. 예. 그런데 IMF가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GDP가 성장하면 소비, 투자,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IMF가 아마 성장률을 낮추는 거는 가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 아니냐. 아마 소비를 증가율을 좀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낮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 미국 경제는 성장률을 좀 올렸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1.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IMF 전망치하고 IB들 전망치. 예. 예, 그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미국 경제 전망치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IMF는 내년에 미국 경제 1.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0.9%예요. 올해 2.1% 성장한다고 그렇게 예상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IB들 전망치 평균 보면 그것보다 더 낮거든요. 예, 그래서 IMF 전망이 오르느냐, IB들 전망이 오르느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해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데 내년에 그 소비가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IB들이나 블룸버그 컨센서스 전망치가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최근에 주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코스피가 뭐 조정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는 뭐 펀더멘털 기준으로 보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헐값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좀 헐값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 거시경제 변수로 명목 GDP나 그다음에 M2, 강의통화, 예,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예. 이런 모든 것에 비해서 10% 이상 지금 가소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저 제가 명목 GDP 가지고 예, 주가가 가대평가될 때는 주식 비중 줄이고 그다음에 저평가할 때는 주식 비중 좀 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명목 GDP가 2.5% 성장한다고 가정하면요. 예, 예. 그건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실질 GDP 1.2, 그다음에 물가 GDP 디플레이트 한 1.3 가정하면요. 예, 적정 주가 주순이 한 3천 안팎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M2, 그 유동성에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조정기에는 뭐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3분기 조정 때 주식 비중 좀 늘리시자 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월까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이 조정기가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뭐 11월 되면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평균 수출 금액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도 최근에 조금 늘어난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M2 증가율이 코로나 때는 한때가 13%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 올 그 8월 통계가 최근 발표됐는데 M2 증가율이 2.2%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아마 11월 가면 수출도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증시 유동성도 아마 증가하면서 주식을 지금 뭐 여기서 조금 더 조정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보일 때마다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 중에서 이런 고금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혼란스러움을 예. 겪는 것 같은데 이분들 시장을 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죠. 예. 미국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예, 저는 지금 그 저평가된 자산이 부동산 아직도 저는 고평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가장 저평가된 게 주식, 그다음에 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3.7% 나와요. 그런데 예. 10년 국채 수익률이 명목 성장률보다 장기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3% 안팎이니까 채권도 저평가되어 있다. 예.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식의 저는 그 주식 채권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새로 돈이 있으시면 좋은데 뭐 돈이 없으시다면 저는 은행예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은행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우리가 가계 금융 자산이 지난 6월 말 현재 5천조가 좀 넘었었는데요. 예. 예, 그런데 47%가 지금 현금 및 은행 예금 형태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채권 주식이 가소평가돼 있으니까 채권 주식 비중 은행 예금 줄이고 좀 늘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서 보면은 사실은 용기를 내야 될 때 겁에 질려 있는 경우가 예. 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른 역발상을 좀 해보는 그런 예.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좀 교수님 보시기에 야, 좀 눈여겨볼 이 섹터나 업종 이런 예. 거 어떤 게 보이십니까? 용기 말씀드렸습니다. 제 주변의 그 부자들 보면은 어려운 때 용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남들이 다 어렵다고 그랬을 때 뭐 현금 가지고 있었고 자산을 이런 주식이나 채권 사가지고 큰 돈 번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뭐 용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앞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출이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게 반도체하고 대중국 수출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9월 데이터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섹터별로 보면은 예, 저는 반도체가 가장 그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뭐 이런 거 ETF 같은 거 사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저는 기업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울산 가보니까 그 조선업에 대해서 그 종사자들이 상당히 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5년 뭐 상당히 높은 가격에 수주도 받아놨다.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익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만 뭐 반도체 뭐 1순위고요. 그다음에 뭐 2순위 정도로 보면 뭐
조선업종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업종 모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약간 좀 그 시클리컬 업종이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좋아지기 전에 사실 사야 예, 그렇죠. 좋은 거죠. 예. 그 완전히 좋아졌을 땐 좀 파셔야 되고. 예, 맞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7월까지 뭐 사실은 시장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8월 달에 횡보하더니 이제 9월 달에 급락하고 10월도 역시 안 좋고. 예. 이번 뭐 조정장이 뭐 하락의 시작일지 아니면 이제 좀 추세 반전을 위해서 마지막 뭐 이제 숨고르기일지 예. 교수님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상승으로 가기 위한 지금 조정 국면이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코스피 보면 연초에 2200 밑으로 잠깐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8월 초에 2660까지 갔다가 최근에 2400까지 왔는데요. 이게 이제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선행지수가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OECD 한국 선행지수는 2월에 저점이었고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지수나 변동치는 4월에 저점이었다는 예.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회복 속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선행지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물론 주가가 한 1, 2개월 정도 선행하더라도요. 이게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중간에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최근에 그 주가 조정은 뭐 여러 가지 좀 미국 주가 조정도 보이고 그동안 그 선행지수 증가세에 비해서 주가가 좀 미리 좀 앞서갔어요. 네. 선행지수하고 코스피하고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다. 예, 또 저는 뭐 다시 그 11월 중순 뭐 11월, 12월 가면서 주가가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오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보면은 이번이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게 지금 저 주가가 좀 싸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거시경제 오래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투자도 오래 하시면서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해서 뭐 제가 알기로 크게 이제 뭐 낭패를 보신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데이터 근거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연말 적정 주가 대략 뭐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경제 변수 추정하는 게 따라 다르지만 예. 현재 그 명목 GDP 2.5% 성장한다면 적정 주가 3천 나오고요. 장기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가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M2 유동성이나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이게 추정하면은 연말에 한 2,700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예. 뭐 저는 그 근처는 충분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좀 예, 있는 예, 거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연말까지 보면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뭐 이게 투자할 때 사실은 이제 물론 뭐 돈 잘 버는 기업, 계속 성장하는 기업 잘 고르는 예.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이게 최근에 조정되면 역시 하락할 때는 좋은 주식도 제법 많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교수님 늘 말씀하실 때 시대에 당하지 말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시경제를 좀 알아야 된다. 예.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 지금 이 관점에서 이 투자자들이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거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늘 그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수를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9만 원 갔을 때 예.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OECD 한국 선행지수는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고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는 6월에 정점을 친 겁니다. 선행지수 하라면 경기가 나빠지고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면 선행지수가 올 2월, 4월을 저점으로 OECD 선행지수나 우리 선행지수 같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지수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6만 원대 이때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경제지표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꼭 선행지수 하나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는 게 쉽거든요.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 그 보도자료 보면은 뭐 굉장히 깁니다만은 앞에 다 넘겨버리고요.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빨리 발표되는 게 OECD
한국 선행지수예요. 우리 선행지수는 올말에 발표되는데요. OECD 거는 올 초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OECD 선행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에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래서 OECD 한국 선행지수 뭐 이거 하나쯤은 보시면요. 지금 경기 국면도 판단하고 자산 배분에 큰 도움을 받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이제 사실은 이 소득 격차가 많이 네. 나는 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네. 아니고 거의 이제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안까지도 야기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더 잘하시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자산이 좀 없으신 분들은 살기가 빠듯하니까 예. 이 투자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예. 못하니까 예. 결국은 또 가다 보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져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어쨌든 이 투자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예. 이 금융민주화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소득 격차 말씀하셨으면 이게 그 세계적으로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이런 제목으로 그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니까 주요 선진국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역사를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자식 세대 소득이 더 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그 나라 전체 GDP는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중간가구 실질소득 줄어드는데 왜 그러냐면 상위 10%만 많이 가져오고 중간가구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중간가구가 실질소득을 보니까요. 2019년이 정점이었고 지난 3년간 오히려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오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소득에서 큰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자산값이 많이 떨어졌다가 또 돈을 풀고 그러면 자산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 때 떨어진 자산을 사야 되는데 사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그 떨어진 자산을 살 여유가 없죠. 여력이 없죠. 예, 여력이 없죠.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예.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또 사가지고 자산가에 오르니까 더 부의 격차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 금융시장을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떤 제가 처방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저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가끔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ALDE 로버트 실력 교수가 만든 단어거든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융을 많이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뭐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데 가서 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뭐 오피셜 스터디 그룹이라고 좀 만들었는데요. 예, 제가 그동안 조금 뭐 소수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그 일하는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많은 분들이 거시경제 흐름을 알 수 있을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격을 뭐 가입하는 분들이 비싸다 싼다 그거는 판단할 텐데요. 아주 좀 낮게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부동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반기까지 조정을 거치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교수님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별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차별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뭐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예,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니까요. 아직 그 2분기 통계는 안 나왔는데 1분기 통계 보니까 PIR이라고 그러죠.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예. 높은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PIR이 11배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2012년부터 장기 평균이 9배예요. 예. 아직도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월세 지수 뭐 이런 거로 평가해도 10%, 20% 과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집값이 지금
부분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안전히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는 힘들다. 앞으로 뭐 금리는 더 낮아지겠지만 현재 금리는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소득이 그만큼 그 집값 상승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집값이 전체적으로 뭐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예, 그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하고 채권 비중은 늘리시되 예. 부동산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그 부동산 비중이 76%나 되거든요. 예. 예, 전월세 보증을 빼면 금융자산은 16%가 안 돼, 밖에 안 됩니다. 예,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예,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부동산하고 또 연계된 게 가계부채인데 예. 지금 아마 GDP의 한 105%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금감 원장이 며칠 전에 보니까 국감 나와가지고 내후년 정도에는 GDP 대비 100%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작년 말에 105%였는데요. 올 2분기 보니까 102%로 조금 떨어지긴 조금 했네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저 명목 GDP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추세로 보면은 뭐 내년에 그 10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미시적으로 조금 규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또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 우리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저 상품을 내가지고 팔던데요. 네. 많이 대출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만 예, 저는 그 대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게 대부분 고정금리고 평균금리가 한 4.5% 정도 된대요. 그런데 네. 50년 지나면요. 우리 잠재성장률 0% 혹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겁니다. 현재 2%고 2030년 가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1% 정도로 그 정도 떨어지거든요.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4.5%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이분들이 앞으로 뭐 경제 성장률 1%, 0% 시대에 그러면 금리가 1 내지 2%로 떨어질 텐데 어떻게 고정금리 4.5%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때 가면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그 집값이 오르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가지고 가계부채가 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가계부채가 이렇게 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뭐 결국 부동산입니까? 예. 네. 우리 그 가계가 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대출 준 거 77%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을 담보를 하거나 집을 사게 대출받은 게 거의 80%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는 최근 일이 아니고요. 97년 외환위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가잉 투자하지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외환위기요 기업들이 많이 없으면 투자를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해야 되죠.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은행 대출 중 71%가 기업으로 갔어요. 가계대출이 29%가 가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겪으면서 기업이 투자 안 하고 그다음에 구조적 이익 내면서 은행에다 돈을 안 빌려 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가계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6년 보면은 오히려 가계 대출 비중이 53%로 기업 대출 비중보다 더 늘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외환위기 겪고 그다음에 한때가 20% 넘었던 금리가 6 내지 7%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은행도 돈이 잘 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가계가 뭐 금리도 낮고 네, 그래서 그때 은행 돈을 많이 빌려서 가지고 소비도 하고 집도 사고 주식도 사면서 사실 우리 가계가 부실해진 건 2000년, 2003년이에요. 예. 예, 그때 가계가 정말 부실해졌고요. 그때 가계 부채하고 금융자산 이게 비율이
그때보다는 지금 좀 더 낮아졌습니다. 아, 예. 부채도 증가했지만 금융자산이 조금 더 낮아지면서요. 그래서 우리 가계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년 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 개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힘드신 분들 많은데 머니올라 뭐 보시는 분들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할 자산이 부동산, 그다음에 은행의 금융자산,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은행의 금 비중이 47% 너무 높은데 이게 너무 높다는 거죠. 은행 예금 줄이고 저는 채권하고 지금 주식을 늘려야 될 시기다. 둘 다 다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본 6개월 정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더 새로 투자하신다고 보면은 네. 저는 지금은 뭐 주식 비중을 한 70% 정도 늘려도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나머지는 한 30% 정도 채권 투자하시고. 지금 이런 시기에는 주가 채권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적극 늘리는 게 한 부를 늘리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